문석이 요새 일 열심히 한다며? 윤석 오빠가 이 난리통 속에서도 대박 날렸잖아. 새 디자인 출시한 거 제품 반응 아주 화끈해. 우리 연석이니까 이렇게 해낸 거야. 제일 일만 아니었어도 더 빅히터했을 텐데. 아빠는 뭐 은석이 대변인 같으세요. 그래, 나 은석이 대변인이다. 어떤 녀석이 20억 한 번에 날린 사업 벌써 흑자 전환하고 있으니 기특해 죽겠어서 그런다. 왜? 어떤 녀석이 누군데요? 누구긴 누구야. 저 끝에서 입이 미 터지도록 먹고 있네. 아빠! 아,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너 매장 개업도 했는데 얘 계획서는 왜 안 가져와? 네, 그 제가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. 비서 시켜가지고 문서 작업 중이에요. 비서가 없으면 혼자서는 못해? 사장식이나 돼가지고. 저마다 다 특기와 장기가 다른 거죠. 사장이 다 하면 직원은 뭐하러 뽑겠어요? 어, 그럼요. 예.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두루두루 나누는 게 리더가 아니겠어요. 예, 아무튼 이번 주까지 가지고 와. 마음에 안 들면 매장 허가 당장 취소시켜버릴 테니까. 에? 할아버지! 아이고, 나는 다 먹었다. 어! 어서 밥 먹어. 응? 아,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요. 통화하느라. 벌써 다 드셨어요? 아, 오늘 내가 일찍 좀 나가야 해서. 아, 네. 여세야, 밥 맛있게 먹어라. 네, 할아버지. 그래. 아, 죄송해요. 조금 늦었네요. 근데 형, 그거 정말 흑자 난 거 맞아? 아니, 완전 그 기자회생 힘들었을 텐데. 흑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박이라니까. 송아 언니가 요번에 낸 디자인 완전 대히트 쳤잖아. 어머머, 별일이다 얘. 걔가 가끔 뒷발질을 하긴 했어요. 아니, 송아 걔 처지에 나하고 결혼도 하고 제2그룹 손주 며느리도 돼보고. 아니, 그 덕에 은석이 형이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게 뭐 송아지 뒷발질이지 뭐예요. 게다가 요새는 또 우리 이 팀장님한테 어찌나 끼를 부리는지. 그게 무슨 소리야? 은지야, 그런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. 끼를 부려? 에이, 그 송아 걔 끼 없어. 그건 모르는 거지. 하여튼 내 송아는 확실하니까. 어제 저녁에도